안녕하세요. 시계 소리가 들려요? 들리는구나. 유튜브 노래 영상 봤어요? 잘 봤나요? 감사합니다. 뭐 하고 계세요? 그냥 앉아 있어요. 침대 밑에서. 언니 갈수록 눈이 커지는 것 같아요. 오늘 화장을 좀 시게 해서 그런가? 근데 영상이 하나도 안 담겼더라고요. 화장 세게 한 거. 피곤해 보이십니다.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오랜만에 라방 키려고 켰어요. 강아지도 있어요, 언니? 강아지 있어요. 강아지 밖에서 지금 자요. 화장 자연스럽고 안세 보여요. 그래요? 되게 나름 세게 한다고 세게 한 건데. 침대 밑에 있어요. 오늘 TMI. 그릭 요거트를 만들었어요. 써요. 이게 재워놨어요. 그릭 요거트를 만들려고 재워놨어요. 내일 아침에 면보에 이렇게 요청을 걸러내면 그릭 요거트를 먹을 수 있어요. 요즘 오이랑 산책하는 재미에 빠지심 하는데 말투가 되게 우리 아빠, 아버지 같네. 오이랑 산책하는 재미보다는 요즘 제가 산책하는 재미에 오이를 데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언니, 라방 키는 거 보자마자 친구랑 전화 끊고 들어왔어요. 친구님 되게 죄송하네. 그릭 요거트 깨우면 별풍선 100개. 무슨 소리야? 나 내가 재운다 그러니까. 요거트한테 자장가 불러주셨나요? 무슨 소리세요? 그릭 요거트는 뭐 불러주면 살잖아요. 모르겠어요. 락 음악 좋아하세요? 락 음악 되게 많이 들었죠, 고등학교 때. 좋아하죠. 그릭 요거트. 아, 왜 깨우세요? 진짜 웃기다. 누나 혹시 콜드플레이 좋아해요? 콜드플레이 2016년인가? 맞나? 2018년인가? 7년인가? 내한 날이 언제였지? 그때 갔었어요. 피부 관리 공유해줘요. 너무 예쁘네. 하는데 화장을 오랜만에 하면 됩니다. 화장을 요즘 나갈 일 없어서. 나갈 일 없어서 안 하다가 하니까 괜찮아요. 언니, 왼쪽 손으로 볼 찌르고 오른쪽 눈 감는 거안 되는 거 아세요? 아, 그건 저는 유튜브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되게 심심해서 켰는데, 혼잣말 하는 거 같고 되게 좋네요. 유튜브 영상 오늘 촬영하신 건가요? 맞아요. 방금 촬영하고 올리고 심심해서 켰어요. 눈 하나가 제눈두개 합친 것보다 크시네요. 감사합니다.
왼쪽 눈 찌르고 오른쪽 볼 감는 걸 어떻게 해요? 언니 웜톤이요, 쿨톤이요? 저는 가을 뮤트 웜톤입니다. 저는 언니 사랑해 사는 플랑크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언니 평생 머리 안 감기, 평생 이안 닦기. 평생 머리 안 감기. 아니야, 평생 이 안. 왜 골라야 되지? 민님 얼굴에 점 있어요? 저코 옆에 이렇게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올해 22살이시죠? 맞습니다. 립 정보 가르쳐 줄수 있나요? 립 정보가 이건데 삐아의 감성적, 감성적이고요. 삐아의 감성적이고요. 거기에다가 플린 틴트 시에나를 가운데 발랐어요. 제가 코로 수박 넣는 거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사랑해 알려드. 라방 요청해 보실래요? 보여주세요. 수박 코 넣는 거. 대박. 아, 너무 웃기다. MBTI는 빈님 유튜브 Q&A 영상이 나와요. 네, MBTI는 INFP인데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겨울에 수박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산책하면서 마트 앞에 갔는데 수박 15,000원이던데요? 너무 비싸던데? 아까 코에 수박 넣는다는 분께서는 라방 커뮤를 안 하셨네. 기타는 이제 횟수로 5년 차된것 같은데요? 고 이때부터 했으니까. 네. 은정이랑 연락하냐고요? 은정이랑 엄청 친해져서 사실 라방 켜기 전에 카톡 봤는데 답장 못하고 켜버렸네. 어떡하지? 언니는 퍼스널 컬러 진단 받아보신 거예요? 그 진단 받았어요. 아는 대학교 언니 친구랑 언니 친구? 언니랑 가서 받았는데 저는 빼박 봄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을웜이래요. 근데 전 봄웜 색깔을 좋아하기 때문에 봄웜을 바르고 있는데 가을 뮤트랑도 호환 가능한 그런 색이래요.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노래 안 하고 하는 것도 재밌긴 하다. 근데 노래 하면요 눈이 너무 아파요. 요즘 눈 건강이 되게 나빠지고 있어서 눈이 너무 아파요. 기타를 치 악보 보거나 이러면은 눈이 너무 아파요. 변명은 아니고요. 변명입니다. 유튜브로 기타 독학 쉽죠. 의지만 있으면 할수 있어요. 왜 못하는 줄 알아요? 의지가 없으니까 그래요. 저도 처음엔 다 유튜브로 시작했었죠. 그때 처음 쳤던 노래가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건몇곡 있겠는데 처음 생각나는 노래가 그거였어요. 아니 세상에 처음 기타를 쳐보고 싶었던 곡이 그건 거예요. 존 메이어의 니온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치고 싶어서 이렇게 듣고만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 그걸 알려주셨어요. 알려줬는데 기타 튜닝을 그게 6번 줄 하나 내려야 되거든요. 그것도 시도를 못하고 그냥 그만뒀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몇년 지나고 혼자 유튜브로 독학했었어요. 돈가스 좋아해요? 돈가스 좋아합니다. 언니는 진짜 찐친 인생 친구 몇명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많은 인연이 찾아오진 않아요. 그냥 한 100명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자작곡 그 코멧이라는 자작곡이요. 그거 지금 지워가지고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맥북 처음 받고 로직 처음 20만 원 주고 사고 그 로직 기본 있는 피아노 있잖아요. 커맨드 P인가 커맨드 K 치면 나오는 그 이게 있어요. 거기로 코드 하나씩 찍으면서 처음으로 써본 거거든요. 근데 진짜 극혐이라서 지웠습니다. 12시 자기 전에 들어온 수험생인데 잘 자라고 힘내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잘 자세요. 힘내세요. 화이팅. 혹시 눈에 렌즈 끼셨나요? 투명 렌즈 꼈습니다. 시력 렌즈. 난시용이라 여기 살짝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 그런 렌즈를 꼈습니다. 겨울 길거리 음식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먹은 지꽤 됐는데 일단 1위는 붕어빵이고요. 맛있겠다. 2위는 그 땅콩빵 아세요? 땅콩빵 좋아하고요. 3위는 타코야끼 좋아하고요. 그렇습니다. 타투 궁금해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 라방을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타투 공개는 전에 했다가 욕을 먹어서 아빠한테. 그래서 공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빠한테 허락받고 한 타투가 있긴 한데 제 신발 귀엽죠? 이게 아빠한테 허락받고 한 타투입니다. 당근. 팥붕입니까? 슈붕입니까? 저는 고르지 않고 먹긴 한데 팥이 더 좋아요. 쿠션 쓰시나요? 쿠션이 이게 베는 쿠션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씁니다. 정샘물 거 쓰고 있어요. 왜 당근이냐고요? 여기가 당근만한 지금 당근 사이즈만한 흉터가 있었는데 흉터를 가릴 게 당근이 제일 예뻐 보여서 당근을 했습니다. 당근 귀엽죠? 리터치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제 한 2년째 되고 있는데 너무 아파서 못 하겠어요. 언니 살 빠졌어요. 살이 제가 본가 들어오고 나서 6kg인가 쪄가지고 열심히 그 땅끄부부 칼소폭 그거 영상 그거 보고 하고 있는데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눈이 왜 이렇게 빨개요? 화장을 좀 진하게 해서 눈이 빨개 보이는 걸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허락받지 않은 타투 부위는 여기하고 팔뚝 이겁니다. 사실은 제가 곧 음원이 하나 나올 예정이라서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켰는데 너무 잡소리가 많았네요. 음원이 곧 나옵니다. 노노카 봤냐고요? 너무 봤죠. 구독도 했어요. 차마 따라 부르진 못하겠고 그냥 노노카 너무 좋아합니다. 음원이 하나 나올 건데 뭔지는 비밀이고요. 진짜 곧 나와요. 몇일 날 나오냐고요? 아, 진짜 곧 나와요. 좀만 기다리세요. 싱글 앨범이에요.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싱글 앨범이 한국. 죄송합니다. 한국 나와요. 나 너무 많은 스포를 원하시는데.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언니가 하는 말 중엔 잡소리 같은 거 없어. 감사합니다. 내일은 아니고요. 내일은 안 나오고 좀 곧 나와요.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초성 힌트 안 돼. MBTI가 INFP가 나오는데요.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해보려고요. 예비님 저랑 동갑이신데 그냥 언니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도 언니라고 부르는 게 성립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언니? 자작곡이 나오죠. 커버곡은 음원 나오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낼 생각이 없고 내는 건 말이 안 되고 커버곡은 자작곡입니다. 노래 제목 초성만 알려주세요. 근데 아셔도 그 막 자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안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MBTI 테스트할 때 라방 켜고 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도 하고 싶긴 한데 눈이 좀 아파서 나중에 꼭 해볼게요. 오이는 왜 당근이 아닌가요? 오이는 오이니까? 오이는 오이 냄새가 나서 오이예요. 예빈님은 서울예대를 진학하지 않으셨다면 다른 학교를 가셨을 건가요? 실용음악과 입시생인데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예빈님이 음악과 치관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대학 가기를 정말 싫어했어요. 저는 아빠한테 그게 생각났는데 아빠 이 영상 보면은 귀 닫아. 그 아빠 차 안에서 제가 진짜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고3 때, 제가 고3 때 송파에 살았었거든요. 송파에 아빠 차 타고 이제 가는데, 난 대학 안갈 거라고! 이러면서 싸웠어요, 아빠랑. 엄청 싸웠어요. 아빠가, 그래도 시험은 봐! 이러고. 어? 그래서, 시험은 봤죠. 시험 봤는데, 시험 보는 거 자체가 실력도 많이 늘고 준비하면서, 진짜 싫어도 일단 해야지 뭔가 성과를 이뤄낼 수 있겠구나. 아빠 말을 좀 곱씹으면서 준비를 했죠. 하면서 재밌었어요. 왜냐면 실력 느는 게 보이니까. 근데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되게 많이 는다. 그리고 곡이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막판 스퍼트로 열심히 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죠. 근데 대충 학교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만약에 다른 학교에 붙어서 다른 학교로 갔어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만나고 하는 건 똑같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만난 사람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인연이 됐기 때문에. 아마 서울예대 안 붙었어도, 그냥, 안 붙었으면 그냥 대학 안 가고 음악하고 살았을,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을 것 같긴 해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디긴 해도. 네, 그렇습니다. 서울예대 학교 어때요? 요즘 너무 음악이 하고 싶고 학교 가고 싶어서요. 가면은 전 이제 올라가면 이제 3학년인데 1학년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그 합주나 이런 거 하게 되고 탐색을 할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음악을 하고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학교에서 어떻고 뭐 이런 거
하면서 특히 서울예대는 좀 개성이 강한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친구들 탐색하면서 이제 보면서 하는 것도 재밌고. 근데 수업 커리큘럼 자체는 케바케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님 바이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부딪혀 봐야 알것 같아요. 그냥 서울예대는 좋은 인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만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음대는 인맥 아닌가요?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 좀 느끼고 있는 게 어딜 가서 음악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좀 학교부터 물어보는 것 같은? 어디 학교 나왔니? 어디 학교 나오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뭐 그거 안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고. 답변 감사합니다. 실용과를 준비하는 모두가 음악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 학교에 높이 높이 있죠. 맞아요. 저 이거 페북에 글에서 봤는데 그분이신가? 실음모 모임에 저도 들어가 있거든요. 저도 입시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점이 서울예대가 좋은 학교지 뭐 어딘도 너무 좀 별로지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너무 많았어서. 근데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그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죠. 저는 막 너무 음악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경계심이 좀 경계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포커스 하면서 얻은 게 있다면 은정이를 얻었죠. 봐봐요. 음악은 다 인맥인 것 같아요. 좋은 작가님들 많이 알게 됐고. 네. 합격할 때 반응 어땠나요? 부모님 반응이나. 아니, 엄마가 원래 그 4시 발표였는데, 3시 50몇 분인가? 엄마가 먼저, 이게 보통 합격자 발표가 좀 일찍 발표되는 때가 있어요. 엄마가 먼저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스포당했어요. 그랬답니다. 대학교 지원하실 때 어디 학교를 지원했는지 알수 있을까요? 제가 여대를 지원했는데, 여대를 지원하면 수시 때 6개밖에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여대, 동아방송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국제예대, 백성예대 이렇게 썼어요. 6개. 아빠도 되게 좋아하셨죠. 아빠 지금도 얘기하세요. 그거 봐, 내가 보라 했잖아. 너 대학 안 간다고 소리칠 땐 언제고 이러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댓글창이 왜안 내려가? 안 됐다. 성신이랑 동덕도 실용과가 있더라고요. 다안 붙었어요. 서울예대 붙는다고 다 붙는 건 아니라서. 제가 예대랑 동아 붙고, 아, 동아 안 붙었어. 동아 안 붙었어. 잘못 말한 거예요. 동덕을 예비 3번을 받았어요. 다급했다. 서울예대 붙었고, 국제예대, 백성예대 붙고, 다른 건다 광탈인데, 동덕은 2차까지 가서 예비 3번을 받았습니다. 예빈님 혹시 유튜브 수익 있으세요? 정말 수익 있죠. 수익 있는데, 그냥 음악 저작권료를 많이 떼가서 그렇게 막 강하진 않습니다. 수익이. 제가 시험 봤을 때 아마 서울예대가 좀 앞에 좀 일찍 시험 보는 학교로 기억해가지고, 기억이 아마 한두 번째로 시험을 봤나? 근데 앞에가 백석이었나?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백석에서는 완전 잘했는데, 서울예대 가서는 제가 인대놀이라는 걸 먹고 했거든요. 좀 떨리는 거 가라앉혀주는 그런 약.
했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좀 톤이 좀 이거보다 더좀 가라앉았어요. 근데 뭐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었죠. 오늘 밥 챙겨 먹었냐고요? 오늘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지도 않고 아보카도 참치 덮밥을 해 먹었어요. 올해 3학년이 마지막 학년인가요? 네. 근데 학점이 부족해서 휴학하려고요. 휴학하고 나중에 미래에 저한테 맡기려고요. 아버지랑 떨어져 자취하시나요? 아니요, 지금 본가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예대 시청이나 통론 시험 결과요? 예대 시청은 다 맞았던 것 같고, 다 맞았고, 그 음악 그거 시험 보는 거는 거의 다 백지로 냈습니다. 그때 제가 엄청 뭐랄까 아는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단어만 쓰고 왔어요. 이렇게 칸이 세 개가 있으면 그 칸마다 같은 답을 썼습니다. 감독관님이 저한테 딱 보시고 보컬이야? 이러면서 네? 이러니까 시험지 보고 이러고 가셨어요. 아이패드가 저기 있는데 잠시만요. 카톡을 봐달라는 게 있어서 잠시만요. 언니 제일 잘하는 요리는 무엇인가요? 잘하는 거는 김치볶음밥, 김치찌개입니다. 다크서클이 요즘 너무 심해진 것 같네요. 많이 피곤하세요? 제 다크서클은 자기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언니 왼쪽 눈 감고 오른쪽 손으로 볼 찌르는 게 안 되는 거 알아요? 아까 앞에서 똑같은 말 하셨는데 안 됩니다. 지문이 묻은 것 같은데. 됐다. 김치찌개 참치 돼지고기 중 하나 고르면 오늘 그 돼지고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돼지고기 그 볶고 나서 기름 쫙 빼가지고 말투가 너무 이상한데 나 빼가지고 하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입시하실 때 혹시 화성어 하루 배웠어요? 그 수이쌤이라고 실명 그 고등학교 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하루 속성으로 배웠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서 그랬습니다. 내 손을 잡아 그런가요? 나 아는 거야 너 아는 말이야. 너무 잘하시던데? 언니 말투엔 이상한 것도 없어. 감사합니다. 고기를 더 좋아해요? 생선을 더 좋아해요? 저는 생선을 더 좋아해요. 고등어. I like it. 청은 몇 성까지 가능하신가요? 그게 건반 개수 말하는 건가? 저는 한 3개, 4개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돌잔치 때 뭐 잡았냐고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아빠한테 물어봐야지.
화성학해도 곡은 잘 쓰겠지만 일단 뼈대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화성학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네. 이슬 짓고. 저 화성학 잘 못해요. 기본적인 것만 알아. 기본만 있으면 되죠. 삼성까지라면 혹시 절대음감이신가요? 절대음감 맞는데, 그니까 막 비현실적인 절대음감은 아니에요. 막 맞춰봐 하면 못 맞춰요. 그래 짱 하면 맞출 수 있어요. 타투 자랑은 아까 말했다시피 아버지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빠한테 혼나요. 저는 아빠한테만큼은 유교걸이라서 안 돼요. 언니 오늘 눈화장 하셨어요? 눈화장 했습니다. 별로 티가 안 나죠? 얘들 내신 많이 안 보나요? 안 봐요. 확실한 건 안 봐요. 왜냐면 제가 거의 등급을 안 해봤어요. 나눠보질 않았습니다. 진짜 안 봐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신 안 봅니다. 그냥 잘하면 돼요. 언니 기분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 기분 좋아요. 너무 좋은데 나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보이나? 어떡하지? 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나요? 기타 귀카피는 전 처음에 진짜 못했어요. 코드 안... 그러니까 피아노 음은 들리는데 기타를 이제 막 처음 치기 시작하면 당연히 기타 음이랑 그 주파수 그 뭐라 그래 그게 재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듣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치다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곡을 많이 치다 보니까 아, 이 코드 그때 그 곡에 쓰였던 곡이다. 아, 그 썼던 코드다 해서 그렇게 외운 편? 서울예대 무슨 과 있어요? 정말 많죠. 연기과, 연극과, 뭐, 사진과, 실용음악과, 실용무용과, 항공무용과 한번 찾아보세요. 인생 영화요. 영화 추천. 저는 그거 좋아합니다. 그거. 기억이 안 나. 아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면 다시 말해드릴게요. 아 그 있는데 그 어떤 남자 이야기인데 포스터가요. 벤치에 앉아있어요. 포레스트 검프예요. 포레스트 검프 좋아해요. 메로나 밥안바. 전 밥안바파입니다. 메로나 싫어해요. 노노노. 아, 스타이즈 본도 재밌죠. 아 저는 사람들이 올 때 메로나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전 메로나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학교 탁과분들이랑 잘 알고 계시네요. 탁과분들이랑 일할 때 말고는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서울예대 실무과인데 한 번도 못 맞추겠다. 아마 맞춘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못 알아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기지를 않았어가지고. 학교 가면 제가 이런 얼굴이 아니거든요. 바, 바밤바. 밤으로 만든 바밤바. 언니 사실 거품이었죠? 언빌리버블. 맞습니다. 네. 이제는 그냥 수긍하는 게. 민초 하와이안 피자 오이 호불호. 민초 불호. 하와이안 호. 오이 호. 불호호호. 여우비 부르면서 왜 울었냐고요? 이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은정이랑 제가 원래 같은 팀이었잖아요. 근데 은정이랑 이제 라이벌이 돼서 저는 굉장히 멘탈적으로 좀 많이 불안했죠. 그냥 되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라이벌이 됐다 생각해보세요.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렸죠. 멘탈 케어가 안 됐죠. 무대를 딱 하는데 너무 대기 시간이 좀 길었어가지고 그랬나. 목이 그냥 첫 소절 붙는 순간부터 부르는 순간부터가 되게 아 이건 망했다 싶어서 그냥 거기서부터 좀 케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막 좀 그때 막 스타일링도 좀 마음에 안 들었고 그냥 좀 여러 가지 복잡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눈물이 막 났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간다면 안 울 자신 있는데 그렇습니다. 맞아요. 가사가 너무 슬퍼서 울었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사가 슬프기도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신나는 노래였으면 안 울었겠죠? 감정이 북받친 건 맞죠. 근데 좀 결이 달라요. 네. 아니 방송국 분들은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코디 분들도 되게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냥 그 옷이 뭔가 저랑 좀 안 맞는 느낌? 컨셉이? 컨셉이 또 여우미어여가지고 그 하얀색 원피스 그거여가지고 만약 결승 갔다면 준비하던 곡은 뭐예요? 원래 저는 그게 그냥 마지막 라운드라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냥 저는 원래 그 노래 하려고 했었는데 장필수님의 그대로 있어주면 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더 어울린다고 하셔가지고 그거 했습니다. 차비밖에 못 받으셨다고 송인유님. 이뇨쌤이랑은 이제 거기 가서 제가 좀 친해진 분들이 있는데 곡두님하고 송인효님하고 은정이랑 같이 대구에 갔었어요. 그때 촬영 때문에 그때 엄청 친해졌는데 그때 호칭이 쌤이라고 부르기로 했거든요. 인효쌤이 차비밖에 못 받으셨다 하는데 그쵸 거기서 다 참가자분들 다 챙겨줄 수 없으니까 그때 차비 받았는데 일단 그거를 저한테 준 것만으로도 일단 챙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동이었어요. 저 면허 땄어요, 여러분. 면허 있어요. 너무 기분 좋아요. 해냈다. 포커스 클립, 나를 외로움이 널 부를 때, 그거는 컨셉이었습니다. 네. 근데 왜 여우비 곡을 선택하셨나요? 그, 많은 그 스태프분들하고 이제 감독님 계신 곳에서 여러 가지 곡을 불렀는데 그때 그냥 다 이게 어울린다고 하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아 저는 싫어요 이거 할래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후보에 있는 곡이었고 다 어울리고 저도 좀 어울린 것 같다라고 생각했으니까 한 거겠죠? 근데 뭔가 이렇게 떨어질 걸 알았다면 그냥 뭔가 하고 싶은 거, 더 하고 싶은 거 하고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죠. 누나 이종 땄죠? 저는 퍼스트 클래스 올디너리예요 하시는데 좋겠다. 좋겠다. 나는 이종인데 이종 뭐 어때서 그냥 운전하면 되는 거잖아. 일종하는데 일종 그거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나중에 할게요. 입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것부터 하셨나요? 근데 막 입시라고 해서 입시 준비할 때부터 나는 막 뭘 할 거야. 막 다른 거 막 시도하고 막 이런 거보다 그냥 하는 거 그냥 계속 하는 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입시하실 때 보컬 레슨은 안 받았고 그냥 기타 레슨만 쭉 받았어요. 운전할 때 성격 나오냐고요? 저 운전면허 따고 지하주차장 바깥에밖에 못 나가봤어요.
면허 시험 어려웠냐고요? 기능할 땐 너무 신나고 재밌었어요. 같은 코스만 달리니까 뭔가 카트라이더 기록 단축 세우는 그런 느낌? 그래서 재밌었는데 도로 주행하는데 진짜 세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세상에나. 첫날에가 제가 6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야간 운전을 하고 둘째 날에는 오전 8시에 나가서 오전 연수를 하고 마지막 도로 연수 때는 점심에 나가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시험 보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무서워서 다시 못하고 있어요. 근데 따긴 했어요. 근데 막 진입을 하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깜빡이 켜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각을 재는데 그 백미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그것 때문에 빛밖에 안 보여서 하다가 제가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진입하다가 안 보인다 하고 확 틀어버렸어요, 다시 제 차선으로. 근데 그러면은 뒤에 차는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했더니 옆에 감독관님께서 아가씨 안 되겠네 하셔가지고 전 탈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이러고 다시 잘 코스를 갔는데 합격입니다 나와가지고 다행이었죠. 전 차선 맞추는 게 제일 어려웠는데 하시는데 저는 그 도로 연수 받을 때 3일 다 다른 그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마다 다 차는 가네, 차선은 잘 지키네 이렇게 하셨어요. 전 차선은 좀잘 지키는 것 같아요. 운전 얘기하니까 운전도 한 번도 안 해본 내가 운전 얘기를 하다니. 아, 입시할 때 자작곡으로 봤냐고. 자작곡으로 봤어요. 자작곡으로 1차 때 난리의 우주조라는 제곡 불렀고 2차 때는 리엘라바스의 에이지 불렀습니다. 그 2차 때는 정확히 말하면 2차 때는 난리의 우주조 똑같은 거 하고 팝송, 그러니까 2차는 한국어 노래랑 팝송이거든요. 팝송 불러보세요 해가지고 그냥 리엘라바스 에이지 부르고 그두 개만 듣고 끝났어요. 예빈님 실기 때는 못 풀면서 기죽이는 실기쟁이였나요? 기죽는 실기쟁이였나요? 제가 그때 또 썰이 있죠. 입시 그 대기실 갔는데 아는 그 한림 때 선배님이 계신 거예요. 같은 그 대기실 같이 쓰게 된 거예요. 근데 막 뭐지? 자기 곡그 기타 좀 쳐달라고 그래서 옆에서 기타 쳐주고 그분이 노래 부르셨어요. 저는 목을 거의 안 풀었어요. 그냥 이거 하고. 그래서 이거 잘 못하고 있는데 이거 몇번 하고 그랬죠. 괜히 막 유자차 이런 거 먹고. 한림 예고 보컬 전공 나오셨나요? 맞습니다. 학교를 이제 휴학하려고 해요. 학교 재학 중이냐고 물어보셔서 재학을 했었고 이제 한 2년 정도? 1년? 1년? 모르겠어요. 휴학은 일단 진짜 휴학은 하려고요.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할 의향이 있냐고요? 모르겠어요. 아마 안 나갈 것 같은데. 5인 차요. 아까 설레는데 실무과 재학 중이라는 후배인데 고등학교도 한림 실무과 나는데 못본 거죠? 그러게요. 저 한림 되게 뽈뽈 다니면서 되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하품하는데 푸 닮았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품했나요? 언제 했죠?
아, 저 습관 생겼어요. 이제 눈이 잘안 보여서 이렇게 눈알 굴리는 거 습관 생겼어요. 좀 무서워요. 보컬 전공이세요? 작곡 전공이세요? 저 싱어송라이터 전공인데요. 언니는 힘들 때 어떤 거 하세요? 요새는 힘든 게 많네요. 힘들면 일단은 욕조가 있다면 욕조에 물을 받고 거기에 탁 몸을 담그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탁 나와서 머리 말리지 마. 머리 말리면은 힘들어. 머리 말리지 말고 그냥 물 똑똑 떨어지는 거 수건을 이렇게 탁 잡고 그 상태에서 주스나 우유나 이런 거 탁 한 잔 마시세요. 그러고 나서 머리 말리지 마. 머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말랐으면은 그때서야 이렇게 눕고 유튜브 보다 잠드세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전 22살입니다. 좀 늦게 들어오셨네. 서울예대 입시수업 방금 다 풀었어요. 생일은 언제입니까? 1월 2일입니다. 욕조가 없어요, 원룸이랑. 그러면은 그냥 서서 쓰시세요. 서서 씻고 바디워시 바르지 마. 그러면 힘드니까. 머리? 대충 감아. 린스 하지 마. 그리고 나와서 머리 말리지 마. 그러고 주무세요. 그럼 행복해요. 아, 그러면 씻는 게 조금 더 힘들려나? 아예 씻는 걸 씻지 마. 씻지 말고 너무 좀 그런가? 씻지 말고 그냥 누워서 이불 여기까지 덮고 여기까지 이렇게 덮고 유튜브 보고 자요. 사실 우유 아니고 맥주인데 아버지 계속 바꾸신 거죠. 맥주라니요. 저는 맥자도 몰라요. 맥주 사실 좋아하는데 잘 못 마셔요. 맞아요. 1월 2일이라서 띠는 토끼띠인 거구나. 맞아요. 좀 빨라서 토끼띠예요. 유튜버 누구 좋아요? 진짜 저는 해쭈님 너무 좋아하고요. 햄튜브님 너무 좋아하고 고혜수님, 해쭈 언니 동생 혜수님 영상 노래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시바견 고미탱이 여우 되게 좋아하고 내가 본 유튜브 다 말하는 중 하하하님 채널 좋아하고요. 그 고양이 길막이 되게 좋아합니다. 수지야 재밌어? 재밌당 레빈라방 예방 수지야 재밌어? 어리바리 공주님 오늘도 한가했다. 혜주님 목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 햄튜브 혜주님 영상 예빈님 댓글 항상 보여요. 제가 좀 관중이라서 언니 노래 중에 뭐가 제일 애정해요? 제 노래 중에는 그대와 춤을? 아, 전 삼색이파. 저도 삼색이 좋아하죠. 삼색이 좋아요. 삼색이 처음 봤을 때 그 미모에 놀랐는데 민초, 불호, 하와이안 호, 오이호라고 말씀하신 거 벌써 나무위키 올라갔어요. 나무위키 올리시는 분 누구신 거예요? 다 편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되게 신기하다. 아, 룬룬스 봐라. 룬룬스 당근 보지. 나는 거기 은버지님이 가끔 나오실 때 너무 웃겨. 오늘도 미모가 열일하시네요. 월급은 주셨나요? 월급과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죠? 아, 저한테 월급을 줬냐고요?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예민님 여대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싱숭과가 없는 여대에는 싱숭이 없죠. 근데 그냥 제곡으로 봤습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이기 때문에 제곡으로 봤습니다. 그게 노래하는 사람이 보컬이죠. 그리고 보컬도 싱어송라이터가 될수 있죠. 그러니까 보컬걸 하든 자유곡이잖아요. 대부분 그 규정이 자유곡일 거란 말이에요. 자유곡이면 제곡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싱송이니까 내 곡을 해야지 해서 보컬과로 지원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냥 내가 싱송이다 싶으면 그냥 시험장 가서 자작곡 부르면 돼요. 화난 게 아니라 화난 게 아니고 제가 말투 원래 이래요. 어떡하지? 롤체 같이 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골드 1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한 10번 돌려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댓글이 너무 작곡 먼저, 작사 먼저. 날마다 다른 것 같은데. 눈이 빨개요? 안 빨간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원래 안구건조증이기 때문에. 피곤해 보여 하는데 피곤한 게 아니라 어두워서 불 켜고 싶은데 그건 또 싫다. 유나 왔냐? 유나 어서 오고. 겨울의 코드는요 B 플랫 메이저. E 플랫 메이저 7 기억이 안 나요. 손 작으신 것 같은데 기타 어찌 그리 잘 쳐. 저는 손좀큰 편인데. 제 손금 보실래요? 저는 자랑할 게제 신체 중에서 손금밖에 없어요. 일자예요. 대박이죠? 자랑할 게 손금밖에 없다. 일자예요, 대박이죠? 아, 오래 사시겠네요. 아, 저 생명선 되게 짧아요. 아니죠. 5년 동안 부모님 설득하고 다음 달부터 실용음악과 입시 준비하기로 했어요. 부모님 설득하는 게 제일 힘들었을 텐데 대단하다. 열심히 하세요. 항상 부모님 실망시키지 말고 열심히 있고 의지를 보여서 꼭 끝까지 하시길. 일자 손금 돈 많이 버는 손금이잖아요. 일단은 제 통장은 아닌 것 같아요. 사주 같은 거 믿으시나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일단 들으면은 그 신경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어요. 유나가 라방을 거네? 아닌데. 유나야. 시끄러워. 뭐야? 시끄러워. 뭐야? 라방. 맞잖아. 우리 사진 보여줄까요? 우상이 지금 얘기했는데. 우상아. 지금 얘 산책 훈련하려고 집에서 계속 산책하고 있어. 우상아, 앉아봐. 앉아. 예쁜 모습 보여줘야지. 옳지.
너무 예쁘네. 오, 우리 이거 처음 해보는 거 아니야? 새소리가 나는데 오삼이한테 눈소리가 나는 것 같아. 오삼이야, 오삼이. 오삼이 지금 산책 훈련하고 있거든. 아, 아니다. 아우, 시끄러워. 아우, 시끄러워. 오삼. 얘 마스크 써야 될까? 요즘 강아지도 위험하다는데. 귀엽지. 오삼아, 기다려야지. 오삼이 손? 손? 옳지, 잘한다. 아, 귀여워. 예뻐, 예뻐. 오이는? 오이 차. 오이 차? 밖에 문 밖에 있는 것 같은데 문 밖에 사는 중. 우삼이 이제 나가. 내가 우삼이 나가. 내가 안전 산책 하고 올게. 응, 안녕. 안녕. 김유나가 훈련 당한다. 맞아. 우삼이랑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야 합의 잘해라. 오이야, 일어나봐. 오이. 오이. 오이, 데려오고 싶은데, 요즘 제가 짜증이 많아져가지고. 언니, 쿨톤이에요, 웜톤이에요? 저는 언니 사랑해. 저는 플랑크톤인데. 이거 아까 들었어요. 더 신박한 거 가져오세요. 오이는 이제 5살 됐어요. 오이도 산책하면 반응하냐고요? 반응해서 안 말하려고요. 반응하더라도 이렇게 자고 있다 이래요. 요즘은 옛날에는 이러면은 아 이러고 막 뛰쳐나왔는데 요즘에는 누나 때문에 초콜릿 공장이 망했대요. 누나 목소리 너무 스윗해서. 전 초콜릿 싫어합니다. 그게 뭐예요? 저는 드립이고 싶어요. 떡볶이 신전 엽떡. 아. 신전이요. 엽떡 너무 비싸. 신전은 그래도 1,500원이면 시킬 수 있어요. Are you happy? Yeah, I'm happy. 단호하다고? 나 장난친 건데? 근데 싫어하긴 해요. 언니, 저 이불이 없어서 그랬네. 언니 쌍꺼풀 덮고 자도 괜찮을까요? 이거 제일 웃기다. 오늘 내 마음에 쏙 드는 드립. 내 쌍꺼풀 덮고 자 보세요. 네. 떡볶이는 불엿이 맛있어? 수지 졸려? 무슨 말이야 그게? 아 따뜻하다. 따뜻해? 다행이다. 아 따뜻하다. 부럽다. 더 신박한 드립 가져오면 저도 고장될 수 있어요? 그럼요. 더 신박한 거 가져와요. 아 불엿이 떡볶이라는 게 있어요? 안 먹어봐서. 시켜줘. 수지야 시켜줘. 나만 모르는 거구나. 다음에 작업실 와서 먹어? 알았어. 건빵진 예비 때 건빵을 쥔 예비시요? 저것도 멋있긴 한데 아직입니다. 저걸 이길 드립이 안 떠올라. 그렇다니까. 아, 불탄 여고생 24시라는 뜻. 아, TMI 감사합니다. 오이는 무슨 종이에요? 오이는 시바 믹스 종입니다. 아마 작은 진돗개랑 합쳐진 것 같은데. 합쳐져? 모르겠어요. 오이네 엄마만 알지 않을까? 나는 건빵 진 예빈. 그래. 건빵 많이 지어라.
콧구멍에 엄지 들어가시나요?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나? 귀도 눈은 들어가지 않아요? 콧구멍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자, 저 지금 콧구멍 넓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안 넓어. 저는 별 사탕. 저분 조금 약발 떨어지셨는데? 반민초단 예빈이 민초를 시도해볼 생각 없나요? 진짜 죄송한데 없어요. 저는 민초가 민초 별로라고 했다고 여기 있는 사람 막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콧구멍에 수박 넣는다는 친구는 어디 갔어? 송해 고운데 소음 공해. 대박. 떨려서 드립이 안 떠오르나 봐요. 점심 안 먹고 올게요. 재밌다, 재밌다. 그런 걸 하란 말이야. 네. 베라 최애 맛은 레인보우 샤베트. 다음 댓글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언니 눈이 너무 커서 제가 소심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눈이 크다고 왜 당신이 소심해지세요? 아, 재밌다. 다음 고정 댓글을 노릴 사람. 오른손 왼쪽 볼 찍고 오른손 목한 바퀴 왜 돌려요? 누가 기억 있는 사람이 잡고 있는데? 누가 저 기억 잃어, 기억 돌아와. 레인보우 샤프트를 왜? 레인보우 샤프트가 난 최애인데. 어떡할까? 난 레인보우 샤프트가 제일 좋은데. 땡큐. Thank you so much. 아, 빨리 고정 댓글이 될 만한 댓글 올랐으면 좋겠다. 초코나무수, 일단 전 초코를 안 좋아해서. 저는 과일 맛 좋아해요. 레인보우 샤베트. 딸기. 베리베리. 그거 스트로베리 이런 그거 블랙 소르벤가 그거 되게 좋아했는데 애플민트 맛있는데 없어지지 않았나? 나뭐 먹고 싶은데 옛날에 대박이었는데 드립 칠게 없어요 다들 너무 심각해 그니까 누구는 볼질을 하고 누구는 눈질을 하고 내눈다 다치겠어 영화 플립 아세요? 영화 플립 다 좋아해요 이 사람 왜 화났어 이거 나 이거 댓글 고정해놔야겠어 볼질은 어쩌고 그만 하신대 못 하신대 내가 나 그거 하면 박제되는 거잖아요. 난 그래서 안할 거예요. 그때는 아니에요. 언니 나 요즘 수영 배우고 있어. 언니한테 빠지지 않으려고. 근데 좀 어렵다. 고마워. 날 위해 수영까지 배워주고 고마워. 조각상. 나쁘지 않고.
이거 이렇게 터치하면 땡 풀리는 거예요. 예빈님 혹시 유튜브 수익 어떻게 버시는 거예요? 그 구독자 1,000명 넘고 4,000시간인가? 그거 되면은 자동으로 그 수익 빨리 발생했으니까 수익 가져가! 이러는 알림이 떠요. 그러면은 그거 신청해서 좀 기다리면 자동으로 이제 영상에 광고 넣는 창이 뜨면서 광고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광고는 제가 넣는 게 아니라 광고 넣는 그쪽에서 넣는 거기 때문에 광고 막 가끔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왜 스킵이 안 되냐?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 광고 넣는 거다 스킵 없는 영상은 선택을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수익 창출이 됩니다. 다른 유튜버랑 다 똑같아요. 아, 이 강추위도 따시 녹음을 하는 예비 목소리를 취재로 나왔는데요. 대박입니다. 이게 그거예요? 생생정보통? 아니면 SBS 이런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말투가 또 달라지지 않나? 박대기 기자. 그런 거 알아요? 박대기 기자? 네. 이 강추위도 따시 녹여버리는 예비제 목소리를 취재하러 왔는데요. 이 박대기 기자 버전. 고정 댓글이 뭐라고 이 아범이 머리 쥐었잖아. 그 고정 댓글이 뭐라고? 박 웨이팅 맞아. 그 사람 이메일 주소 박 웨이팅. 박대기 기자님 아주 잘 지내신다고. 이렇게 걸어주면 기억 이제 안 잃지 않을까? 기억 그만 잃어. 기억 그만 잃으라고 고정해드렸습니다. 아, 드립 아무거나 하는 것 같은데? 아, 제발. 아무거나 막 하네. 밖에 시끄럽다. 예비 이거 어떻게 발음하냐고요? 여러분 해보세요. 저는 예비 저를 근데 예비사 이렇게 부른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발음하지? 예비시 예비이 아 댓글 예비지 그럼 예비나 이렇게 뭐지? 다 예비 씨씨 모르겠어요. 고장 난것 같아. 예빈이가 됩니다. 맞아요. 예빈아 예빈이 예빈이 이게 좋아요. 예빈이 예빈이는 아닌 것 같은데 본명이 공예빈입니다. 예비사 예비다 예비사 예비시 예비 시가 맞는 것 같은데 예비치 예비치 붙여서 말하면 안돼 예비치 네 예비치 네 어제 배고파서 꼬르륵거리는데 큰일 났다. 언니 왜 아직 신전 없어? 나 신전 기둥 신전 떡볶이 먹고 싶다. 예비치가 맞다고 짜증나게 하지만 내가 언제 짜증나게 했어요? 의문의 끝소리 추측에 예비치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곁에도
빨리 바르면 곁에잖아요, 곁에. 똑똑해. 예전에 공예방이 하던 거 너무 웃겼다고. 제 별명 중 하나 공예방이거든요. 친구 아버님이 제 이름표 보시고 잘못 읽으셔가지고 공예방이 해가지고 제가 공예방이 됐어요. 저 오늘 언니 따라서 앞머리 자랐어요. 축하해요. 언니 계란 사면 30개라면서요? 저는 27개예요. 예빈님 노래 없는 세 계란 없으니까. 야, 노래나 부르라고. 너나 불러. 라고 제 아내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노래나 불러요? 언니 얼굴 혹시 비대칭인가요? 저 비대칭이에요. 좀 심해요. 공예방이 이거 맞아. 경상도 분이셨어요. 친구가 경상도 맞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맞죠? 비대칭은 언니 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선뿐이. 아, 이제 너무 웃기다. 이거 하려고 물어보신 건가? 인성 봐, 팬한테 하는 말이 니나 불러라고. 알아서 말투를 예쁘게 하던가요. 전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트립 재밌는데, 왜? 언니, 첫 기타 추천해주세요. 기타는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1년 이상 할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은 비싼 거 사야 하고. 아, 그래도 내가 설렁설렁 할것 같다. 그냥 좀 입문용으로 잠깐 맛보기라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10만 원좀 넘어가고, 20, 30만 원짜리? 다영 언니. 사영 언니, 사영 언니 왔다. 사영 언니 반가워요. 예빈님은 크기는 안 되실 듯, 그래도 꾸준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팬이나 쥐쇼. 배고파서 자꾸 꼬르륵거려요. 먼지가 되어 배웠어요, 오늘. 먼지가 되어. 재밌죠? 처음에 저도 그거 많이 쳤었는데. 짜란, 짜란. 이거 아닌가? 이건 본능적으로인가? 기타 처음 독학할 때 커버를 배울까요? 아니면 코드를 완벽히 다 알도록 배울까요? 코드를 몇 개, 교재 같은 거 펼치면 이제 코드 같은 거막 3개, 5개 이렇게 한 페이지씩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곡이 있으면 곡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해보는 거죠. 코드를 오늘 C코드, B코드, E코드 배웠다. 그럼 C코드, D코드, E 나오는 코드를 그 노래를 찾아서 쳐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아요. 티키티 커버해주세요. 티키티, 맞아. 티키티도 되게 자주 보는데. 너무 잘하세요.
근데 커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만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 자꾸 이분도 기억을 잃으시네. 기억 되찾으시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